중에서 우승을 한 트로피입니다. 예. 와. 오, 무거워요, 무거워요. 예. 아. 멋있다. 뭐라고 써있나요? 2013년 인터내셔널 올스타 챔피언십. 그 다음 영어로 복잡하게 적혀있어요. 예. 아, 참 영웅 대해드린데 미안합니다. 예. 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애기죠. 애기가 아니 이거 성인이야. 약간 이쪽 존이 약간 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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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페이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황희지라고 합니다. 황희지. 몇 살이에요, 그럼? 그러면 지금 17살이요. 17살. 아이고. 그리고 또 동생입니까? 안녕하세요. 16살 신희수입니다. 16살. 중3이에요. 그러면 중3? 여기서 최연소 선수는 누굽니까? 저요. 열고 있어요. 열고 있어? 아, 미안해. 뭐야? 미안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아니 저는 키만 보고 저는 단장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15살 박지영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최종학력이 초졸이에요. 근데 메달을 땄어요. 세계에서 1위.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흥분을 할 때가 아니고 네. 하늘양. 네. 하늘양에 온 우리 오빠 누나들의 체리디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하늘을 난다고 하길래 왠지 못할 것 같아서 쉽게 생각했는데 잘해요. 놀래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거 뛰니까 그래서. 근데 다들 그럴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싶다. 맞아, 맞아. 네,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인간 피라미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3단 쌓기를 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맞아. 일어나는 그래. 그 동작, 최고난이도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 그 동작이죠? 네. 우와, 이거 완전히. 자, 난이도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 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세계 챔피언입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진짜 믿었네. 그야말로 이거는 버지점프도 이런 버지점프가 없고요. 이거는 뭐 스카이다이빙이에요. 야 장난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저도 계속 떨어지고 네. 다치고 해서 많이 무서웠는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막 해야 되니까. 일단 던지면 해야 되니까. 일단 던졌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예, 계속 봐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들이 여자친구를 던져서 공중에 한 바퀴를 돌면서 다리를 찢는 동작. 그래,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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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네. 그거 던지면 그 위에서 한 바퀴 돌고 다리를 찢는다고요? 네. 만나보시죠. 예. 네.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치어리딩이 이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네. 왜 또 미식축구입니까? 그럼 보면 뭐 농구 경기장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짜 하늘 붕붕 나르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세계대회 처음 나가신 거예요? 예, 이번에 처음. 그러면 처음 나갔으면 이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이제 미국도 처음 가신 거죠? 예. 예. 얼굴에 순박함이 있잖아요. 제주도. 예. 아, 제주도로 가셨어요. 경기장의 어떤 그 컨디션 또한 좀 틀릴 거 아닙니까? 다 대회마다 틀리듯이. 네. 그런 것도 뭐 힘든 점 없었어요? 인터뷰를 잘 못하죠. 그러면 그럼 마이크를 주면 돼. 인터뷰 나오잖아. 잘 주면 돼. 마이크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마이크 좀 주세요. 고생했어. 야, 너무 웃긴다. 본인의 역할 이상을 물어보면 안 돼. 바로 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기다 보니까 어떤 그 코트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쵸,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낯설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이 4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 리허설 오시는 시간이 4분. 4분? 네. 그리고 얼마나 아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리허설 때 실수 투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 압박을 당하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걱정 많이 했죠.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낸 겁니까? 갑자기 뭐 기적처럼. 자, 이제 다음 인터뷰는 아,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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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